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답답대 이후로 애플 OS의 넘버링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여러 OS들이 각각 다른 번호로 불리는 것이 헷갈렸잖아요. 오히려 저는 직관적으로 가장 최신 OS를 알 수 있어서 전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나 대격변 수준으로 바뀐 아이패드 OS 26 베타 버전에 대한 첫 느낌과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OS 26의 주요 변화점 보시죠. 먼저 멀티태스킹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창 크기 조절이 가능해졌죠. 이전에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해도 정해져 있는 창 크기가 존재했었죠. 이제는 정말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창 크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중창 지원도 크게 확대됐죠. 동시에 최대 12개의 창을 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동시에 열어두고 작업한다기보다는 이게 자유롭게 여러 개의 창을 겹쳐 쌓아두고 맥을 쓰듯이 쓸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완전 맥OS가 아닌가 싶게 만든 결정적인 UI들이 있는데요. 창 왼쪽 상단 모서리에 맥에서 사용하는 그 신호등 버튼이 생겼습니다. 맥에서처럼 녹색 버튼을 길게 눌러서 타일 방식으로 창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적용됐고요. 화면 상단에 메뉴 표시줄도 생겨가지고요. 파일, 편집, 보기 등 우리가 맥을 사용하면서 봐왔던 메뉴가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어차피 아이패드 프로는 성능에 있어서 맥OS를 구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도 이전에는 아이패드의 근본인 터치 중심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제한적인 화면 사이즈 내에서 최적화된 작업창을 위해서 아이패드 OS가 어느 정도 멀티태스킹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에 그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요, 파일 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패드에서 영상 편집과 작곡까지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요, 데이터를 앱 내 저장이보다는 아이패드 자체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해서 원하는 파일을 불러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중요해졌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는 폴더 자체를 독에 고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앱은 마치 맥의 파인더처럼 다양한 보기 옵션이 제공되고요. 열의 크기 조절하고 맥에서 진짜 자주 쓰는 정보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개별 파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앞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생산성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외부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모니터 지원을 하더라도 작업창 구성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죠. 원하는 대로 장시간 업무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고요. 이제는 작업창 구성의 자유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부 모니터가 작업 공간을 진짜 넓혀주는 용도를 톡톡히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존 동그라미 커서가 정밀한 포인터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복잡해진 UI 내에서 정밀하게 클릭하고 조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주요 변화들을 꼽아봤는데 이 변화들이 결국은 아이패드 OS가 macOS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변화들인 거죠. 하나씩 써보면서는 오, 기존의 아이패드에서는 안 됐던 것들이 되니까 오,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쯤에서는 뭔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고요? 아니 이러면 아이패드 OS와 macOS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건가? 아니 결국 아이패드 OS의 끝은 터치가 되는 macOS였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두 OS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분명히 커요. macOS는 외부 앱 다운로드와 설치에 자유롭고 같은 앱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터미널 사용은 여전히 macOS만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글꼴 관리도 아이패드 OS는 여전히 어렵고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기능이 과연 얼마나 많은 맥 유저에게 의미가 있고 자주 쓰는 기능이냐 이거죠. 아니 기존에 우리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게 복잡한 과정 다 빼고 대기 중인 아이패드를 손쉽게 열어서 원하는 태스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는데
아니 이게 맥과 다를 바 없이 사파리에 메모앱에 카카오톡에 애플뮤직에 뭐 유튜브 창까지 다 띄워놓고 뭔가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기 그 어려운 느낌. 그리고 또 다른 맥이 그냥 하나 생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 이런 생각. 이게 내가 아이패드에 바랬던 것인가? 이런 생각. 아직은 베타 버전 테스트이긴 한데요. 제가 이걸 적응을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예. 좀 더 사용해보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발표 혹은 미리 써본 분들은 베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좀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